17일 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요. 그 모임을 앞두고 지금 여야 대표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당과 여당 대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조수진 차장과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네. 오늘 문재인 대표는 훈수를 좀 받으러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창과 방패를 전직 대선 후보끼리 또 현직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들과 회담을 했던 전직 대표들에게 좀 훈수를 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오찬이 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저 장면이 오늘, 낮 장면인데, 문을 싹 닫아버려서 더 이상 취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박지원 의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패자 수전 대표 모습도 자, 보이던데. 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우리 또 그런 또 대통령과 회동을 했던 경험이 계신 우리 그 전임 대표님들에게 이제 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들 아주 좋은 말씀들, 제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도움이 되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수진 네, 차장. 우선요. 오늘 그 참석자를 보면 안철수 대표는 전직 대표긴 하지만 예. 대표 임기가 짧았기 때문에 현직이나 전직 대통령과 회동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의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민생경제에 국한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대안을 이런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문희상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어떤 그 야당 내 친박, 또 호박, 아주 좋을 호자를 써서 이런 분으로 했고, 또두 번이나 박 대통령과 만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을 아마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도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오고 가는 회담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또 예. 오늘 참석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하면서 아주 많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지켜봤을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마 깊이 있게 취재는 안 해봤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동했을 때 모든 공은 한90% 정도가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갑니다. 무조건. 예. 왜? 야당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대통령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과 만난 뒤에 브리핑은 동시에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세세한 부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많은 조언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하태원 차장, 오늘 네. 김무성 대표는 다른 분들을 좀 만났어요? 외국 분들을 네. 만났던데, 어떤 포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외교행위라는 게 네. 국가 원수의 고유한 행위입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외교 사절들을 만나는 건데, 김무성 대표 요즘 심심치 않게 외교 사절들을 만나는 것. 나도 지도자다. 나도 잠재적 대권 주자고,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외국 대사들 만나는데, 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아까, 야당의 대표, 문재인 대표가 미리 스파링, 파트너들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는 장면을 보면서 2013년 9월에 사랑제에서 있었던 황우여, 그다음에 김한길, 한길,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사라고 볼수 있는, 만난 다음에 오히려 정국이 훨씬 꼬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기대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듣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보고 싶을 거고요. 문재인 대표도 주장만 하지 말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하는 예. 바람 한번 막 얘기해 국민들의 봅시다. 바람이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대표 그 기대를 저버릴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외국 사절들을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가 또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인 오신 집에서는 지난해
바로 오래. 한국말 1년 됐던 잘하시네. 그렇죠. 딸 둘이 한국 좋아한다고 내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네, 태권도도 배우고 있어요. 태권도? 네. 이번에 그 리포트에서 그 테러 당한 걸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Yes, it was a very shocking in what's a very safe city in a very safe country. 서울은 치안이 안전한데로 평가받았는데 종북 관객 분자들 때문에 영국 대사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 통역은 뭐하러 왔나 했더니 뒤에서는 영어를 좀 하시는군요.